현대차 인도법인이 20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4조 5천억 원가량의 자금 조달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관 사전 청약에 싱가포르 정부와 세계 최대 투자 회사인 블랙록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인도법인은 2032년까지 우리 돈 5조 1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인도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 기업들의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슈레이더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이데올리온 파트너 두 분이 또 함께합니다. 옆에 오른쪽으로 박정식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왼쪽으로 이제 늘 함께 계시죠? 우리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 현대차 인도법인 이 IPO 이슈인데 사실은 이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입니다. 박정식 파트너께서 이 이슈를 준비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 뭄바이 증시에서 이제 현대차 인도법인 주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2일 날부터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이슈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현대차 이제 인도법인 이제 지분 17.5%를 이제 매각을 하면서 4조 4천억 정도 자금을 이제 조달할 예정입니다. 예. 2022년 이제 인도 생명보험공사가 조달한 3조 4천억을 넘는 인도 역사상 최대 IPO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인도 내 이제 주요 생산기지가 이 타밀나두주 첸나이 공장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생산에 좀 이제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해서 지난해 이제 제너럴 모터스 마하라 슈트라주 텔레가운 공장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쪽을 이제 전기차 생산 전동화 라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집된 자금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2026년까지 연간 17만 8천 개의 전기차 배터리백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요. 예. 거기다가 기존 첸나이 공장에서도 2025년까지 7만 5천 개 정도의 연간 생산량의 이제 배터리팩을 이제 구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 전용 전기차도 이제 2025년까지 이제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2026년부터는 가솔린 모델도 최소 이제 2종을 더 선보이고 향후 전기차는 한 6종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 인도차 이제 인도법인 이제 기업 공개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좀 이제 많이 투자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세계 최대 투자 회사인 블랙록을 비롯해서 피델리티 그리고 싱가포르 정부까지 이제 참여를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제 싱가포르 정부와 이제 블랙록이 7,730만 달러 주식을 입찰을 했고요. 그다음에 피델리티가 7,650만 달러 주식을 이제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 국내 이제 뮤추얼 펀드가 3억 4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성공적인 좀 IPO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로 인해서 현재 이제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 시장으로 치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 자동차 판매 시장입니다. 여기에 현대차가 이제 점유율 2위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생산량의 증가와 그리고 매출 캐파의 증가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쪽 인도 법인 쪽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납품업체들 중에서 그렇죠.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네.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현대 모비스의 인도 법인인 네. 모비스 인디아가 17.91%로 현재 이제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본사가 7.45%, 현대제철이 6.78%, 현대글로비스가 6.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형 부품주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글쎄요.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좀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소형주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슈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해주실 거죠? 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좀 우리 박정식 파트너가
현대차 인도 IPO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회사들이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지 우리 고은별 앵커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도에서 역대 최대 기업 공개를 진행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인도의 법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현대차와 지금 연합을 맺고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세와 관심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다섯 가지 종목을 추려봤고요. 우선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있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봤을 때 0.4%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6월 달에 인도 법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다시금 기업 공개와 함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24만 7천 원대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인도 법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만 보게 됐을 때는 보합권에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화신과 서현이와 그리고 성우하이텍까지 인도의 법인을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현대차로의 납품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5일 차트를 보게 됐을 때는 다만 조금 차트의 선상은 다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도 있고요. 오히려 위탄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고 지금부터 주시를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기다렸습니다. 우리 박정식 파트너가 현대차 인도 법인 IPO 관련돼서 어떤 종목을 얘기하실지 자 열어보시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서현 이화입니다. 아 예. 다들 이제 아시는 회사죠. 이제 화신과 서현 이화 이제 두 회사가 상당히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예. 좀 강력한 주가의 변동성을 보였던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서현 이화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서현 이화는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4,006억 정도 되면서 약간 이제 중소형주에 속해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러게요. 그렇죠. 네. 매출은 3조 5,743억 원이 전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931억 원으로 거의 뭐 매출과 영업이익적으로 치면 거의 중견 기업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탄탄한 그런 회사이고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485억이었는데 지금 2023년에 영업이익을 보면 1,931억 원으로 1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고 예. 올해도 한 전년하고 어떤 비슷한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고 또 재미난 것은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이제 캐펙스 시설 투자를 한 940억 정도로 이제 집행했던 그런 회사였는데 2023년에는 2,592억 원을 현재 집행을 하였고 굉장히 늘었네요. 그렇죠. 네. 올해는 이제 2분기만에 1,901억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전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집행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시설 투자에 집행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현대기아차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의 생산 시설을 이제 증설을 하던가 추가로 공장을 확보하는 데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요. 예, 현대이와 같은 경우에는 2002년 7월 타밀라도 칸치프람의 첫 공장을 설립한 이후에 2008년, 2017년 각각 이 첸나이와 그 아난타프로의 공장을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이 타밀라도 크리시 니기리의 공장을 새로 지었고 여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라인을 설치하고 추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엄청난 어떤 그런 매출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서현 이화는 이제 인도 매출 비중이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15.9%로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인데 올해는 이거보다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서 전체적으로 매출 캐파가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예. 인도뿐만 아니라 이제 생산 공장 네 곳과 그리고 현지 인도의 생산 공장 네 곳과 연구소 한 곳까지 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차종의 개발
거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동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회사의 지배자본 총계가 현재 9,983억 원입니다.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엄청난 투자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총계보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섹터가 혹여라도 이제 부각을 받게 된다면 서현 이화가 상당히 많은 주가의 상승력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동차 섹터가 별로 부각을 받지 못했지만 혹여라도 내년에 이러한 가치주들, 실적 성장주들이 만약에 부각을 받게 된다면 엄청난 시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저점에서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생산 캐파를 늘리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특히 이제 현대차,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현대차하고 기아의 납품업체들, 이게 사실은 자동차 부품업체들 대부분인데, 물론 이제 현대차랑 이제 기아의 이제 의존도 차이에 따라서 변화가 좀 있긴 합니다만, 보통 되게 이 PBR도 그렇고 퍼도 그렇고, 뭐 여기 보니까 좀 서현이와도 퍼가 한 3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걸 극복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과제?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예전에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많이 이제 부각을 받았을 때가 2004년도에서 2011년 그 사이였잖아요. 그때 막 생산량이 늘어날 때죠. 네. 그때 그래서 이 주식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면서 시장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중국 시장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이제 생산이 좀 이제 줄고 이제 어떤 매출 비중과 점유율이 줄면서 그때 이후로 굉장히 이제 몰락의 길을 걸어갔죠. 예. 근데 이번에는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 시장을 석권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슷한 상황이 나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지는 이제 내년부터 이런 자동차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세계적인 정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마치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다시 2008년도 이후에 왔다 이렇게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딱 맥락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중국발 호재, 그때 엄청 성장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인도발 호재로 또 자동차 이 부품업체들 한번 또 호황 사이클에 들어갈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돼서, 인도 관련돼서 우리 박유정 파트너는 어떤 회사 혹시 보셨어요? 네, 저는 HL 만도 가지고 왔는데요. 아, 이 회사도 좋은 회사죠. 네, 최근에 그 이슈레이더 시간에 그 현대차 IPO 관련해서 브리핑 해주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그때마다 현대모비스를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많이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이제 전거래일에 한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어제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자동차 이제 부품 관련 기업 중에서 현대차 기아 쪽에 이제 매출 비중 또 높은 곳들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봤을 때 HL 만도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HL 만도가 2021년도까지만 해도 현대차 그룹 매출 비중 자체가 55%가 넘어갔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현대차 쪽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점차적으로 이런 이제 부분들 당연히 의식을 해서 공급망, 고객사를 좀 다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HL 만도가 이제 나서서 지금 2023년도까지는 그 현대차 매출 그룹 내 이제 매출 의존도가 42% 정도까지 지금 해마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대신에 이제 어디서 매출을 창출을 하느냐라고 그쵸. 봤을 때 앞서서 지금 박정식 전문가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죠. 지금 중국 쪽에 과거에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갔지만 예. 지금 최근에는 그런 성과가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HM한도가 지금 중국 쪽과 인도 쪽에서 계속해서 이 자동차 부품을 계속 납품을 하면서 성과고를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인도 쪽에서도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에 법인이 지금 3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쪽에 이제 OEM도 같이 담당해서 부품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현대차의 지금 HL 만도의 인도 법인 비중이 아직 10% 정도에 불과하긴 하지만 순익 비중 자체가 거의 30% 가까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네요. 네, 그래서 매출액 순이익률 봤을 때도 인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이 중국과 국내 미국 순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HL 만두 같은 경우에는 26년 전부터 인도 시장에 미리 들어가서 선제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향후 이제 수익성 증가 역시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북미의 그 순수 전기차 업체들이 신규 공장들이 만약에 인도 쪽에 유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관련 OEM과 수주를 또 HL 만도가 또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인도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특히 샤시가 이제 자동차 뼈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 뼈대 쪽 관련해서는 시장 점유율 지금 인도 시장 내에서는 90%까지 지금 가져가고 있다. 어이구야, 다 가져가네. 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실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GM, 포드, 르노, 닛산 글로벌 OEM뿐 아니라 인도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죠. 마인드라, 타타 등의 예. 그런 인도 지역 OEM 수주도 지금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모멘텀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도 여전히 전망은 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중국의 부품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845조 규모로 급성장할 네.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인도 시장 역시도 2026년도 기준으로 270조 가까이 전망이 네.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HL 만도의 인도 중국 쪽에서의 이러한 매출 모멘텀을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재무적인 부분도 봤을 때 지금 올해 예상 컨센서스 보면은 8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향후 2026년도에는 10조 정도 매출액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고요.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지금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HL 만도 지금 또 최근에 자율주행 쪽 관련 이슈도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HL 만도를 주목해 볼 만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수급이 지금 표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수급이 좀 좋네요. 이렇게 사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워낙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대기업으로 이제 납품업체들 이렇게 뭐 일렬 종대로 쫙 쓰는 이런 식의 구조다 보니까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이런 기업에서 너네 내년부터는 좀 물량 줄여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이게 여파가 컸거든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특히 이제 이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들은 워낙에 이렇게 좀 다변화를 의존도도 많이 줄이고 그렇게 한 모습들이 지금 눈에 띄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네요.